끊어졌는데 수박 춤의 지역성은 이게 함경남도 단천에서 이게 전해진 겁니다. 사람이 확인되는 것은 김달순이라는 분이 1886년생이세요. 단천에 태어나셔가지고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일제 강점기에 함경남도 단천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그 조선족 장백 조선족 자치현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김달순의 자제인 김학천 그리고 그 동생분인 김학현 저 장백현 문화관 관장을 하셨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 스승님이시죠. 그렇게 인적 전승이 되었습니다. 자, 함경남도 단천에서 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왜 그 함경남도 단천에 이 수박춤이 이게 행해졌느냐 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그 남병령 그래 군령입니다. 군대 그 남병령이 함경남도 북청에 있었고 함경북도에는 북병령이 있었어요. 초기에 함경남도 인근 고을의 사람들 뭐 대부분 장정들이겠죠. 청년들이거나 500명 그리고 나중에 숫자가 확대돼가 전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남병령, 북병령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저 군사들이죠. 함경남도 북청을 중심으로 해서 북청과 단천은 가깝습니다. 북청의 남병령 그 군대 군령이 주둔했고 단천에는 봉대가 있었어요. 봉대가 뭐냐 하면 예전에 저 적이 쳐들어오면 이 봉화 같은 거 막 이렇게 가 신호하고 그걸 저 봉대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군사들이 상주를 했어요. 자, 수박춤이 단천에서 전해진 것은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저 상황이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단천에 봉대가 있었다 했죠.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이 수박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만 제가 말로 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박이 그러니까 무예적인 수박이 함경남도에서 행해졌느냐 이게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함경남도 쪽에 금무 곡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퉁소를 불면서 하는 건데 금무를 출 때 옆에서 이 퉁소로 이렇게 그 음악으로 이렇게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무곡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금무를 했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수박춤을 단천에서 했다는 것은 이 수박이라는 무예의 동작에 장단과 몸짓을 넣어 추던 게 이 수박춤이기 때문에 수박춤을 단천 함경남도 지역에서 했다는 것은 수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헌이 저 부재하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태권 체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함경남도 지역에서 아까 저 지역적인 어떤 역사적인 상황 말씀드렸죠. 군대가 최소한 고종 때까지도 거기 존속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저 함경남도에서 수박이 무예가 행해졌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도 이 문헌이 1차 사료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말로 하는 이 구두 정언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주변 상황도 이거는 추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이 수단이 됩니다. 자, 함경남도 단천에서 수박춤이 행해졌다는 것은 그 함경남도 지역에서 무예적인 수박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하지 않았다.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수박춤에 포함되어 있는 이 격투적인 것을 내놓겠습니다. 수박춤은 단순히 이 손바닥을 치고 자기 몸을 치고 장단만 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내 가슴을 친다.
친다 하며 내가 이래 슬쩍대 피하거나 상대 허벅을 치거나 그때 무릎으로 떨어 맞겠죠.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몽골에서 저 버허에서도 이게 무용적으로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거의 그 흡사합니다. 상대와 양팔을 부드럽게 안고 옆으로 개걸음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겨루다가 상대 허리를 부드럽게 안고, 이건 실험적인 겁니다. 들어 올렸다가 엉덩방을 찍